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호소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는데 대해서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드시겠다면 저희들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 반성하겠습니다.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커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여당 통로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을 느끼고 그동안의 국민의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세를 낮추게 된 이유, 바로 용산발 리스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됐다가 출국해서 도피 논란을 빚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는 사퇴를 했는데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이슈는 이제 이렇게 다 털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분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종섭 이슈는 여기서 끝났다 하면 O. 아니다.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면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둘이 역시 갈리네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 이쪽에서는 O, 이쪽에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최수용 의원부터 좀 하시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이종섭 대사의 사퇴로 이 정말 민심이 요동쳤던 이 변수 하나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다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슈에 예, 다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슈는 다 반영됐다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서는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대통령실이 반성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렇다면 이제 돌아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실망한 분들은 다시 돌아오, 회복 탄력성이 없겠지만, 그나마 중도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되던 분들은 그래, 반성을 했고, 당신들이 로우키로 나가겠다면 최소한의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동의해 주겠습니까? 예. 전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반영된 이슈다. 더 이상 이제 뭐 불길로 번지거나 이러진 않고 이제 진화가 되었고, 예. 다만 여기에서 더 첨언한다면 대통령께서 다음 국민이나 이런 때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더 낮은 자세를 해주면 좋겠고 그것이 설령 없더라도 최소한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확산 이슈는 아니어서 예. 최소한 저는 이제 하방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하방 경직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굳어지는 케이스지 이게 더 확산되거나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슈로 더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이제 우리 최수용 의원 말씀 중에 네. 좀 명확하게 좀 짚고 가고 네.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반성했다 이런 표현을 네. 여러 번 쓰셨는데. 네. 어제 나온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뭐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만 네.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요구도 받아들여서 수용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실에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어디서 반성 대통령실이 반성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 인사권자가 예. 인사를 철회한 거는 그게 반성의 반성의 의미죠.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인사를 철회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사의를 표명했고 예. 사의를 수용하는 형태를 띄웠지만 대통령이 반려해버린 그만 아닙니까? 반려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용했다는 거는 겸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반성의 영역으로 봐야죠. 반성의 영역으로 예, 봐야 된다. 예,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통령의 사과도 없이 네. 그냥 일처리를 마무리 졌다. 공식 사과해라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반성을 이미 한 게 포함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국방 외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사라고 본인들의 입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임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기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죠. 국민들 앞에서 버티고 오만하게 비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악재라고 인정이 되니까 2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요한 인사 국방외교에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대체자가 있습니까? 그런 인사를 철회하는데 사과 한마디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는다? 오만해 보입니다. 오만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론이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을 앞두고 사퇴했기 때문에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공수처에 왜 자기를 부르라고 합니까? 공수처가 부르면 가는 겁니다. 포렌식 얘기는 왜 합니까? 이게 공휴대폰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재는 아마 여진이 계속될 겁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님. 어떻게든 사퇴한 이종섭 대사를 선거판에 다시 모셔와서 이렇게 점화하려는 그런 야당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게 통하려면은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불렀어야죠.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데. 자, 나갈 때도 들어오겠다고 했고 실제로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하고 들어왔고 근데 방위산업공관장 회의를 할 때까지도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책임성 있게 조사받겠다. 그걸 위해서 사퇴하겠다라고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로서는 사실 일관되게 그동안 입장을 견지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간 거고요. 그것은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될 문제지 더 이상 선거에서 왈가왈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재현 교수님. 공격 예, 일단, 포인트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사가 지금 주재국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와지 못해서 돌아온 그러한 상황 자체를 국민들이 상당히 처음 보는 장면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인사권자가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네. 대통령이 사실 자신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 25일 만에 그러니까 단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사 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권자의 국민에게 나름대로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 물론 뭐 지금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그렇다고 하면 책임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깬 당사자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이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한 이야기를 국민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 특임공관장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전통 외교관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 특정한 국가에다가 이 정무적 인사를 하는 이런 식의 대사 인사가 소위 말해 특임 공관장인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잖아요. 중국의 지금 정재호 대사의 소위 말해 갑질로 파문도 이 지금 이종섭 대사건과 맞물려서 지금 이 선거 국면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딴 분도 아니고 이 정재호 대사는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이 동기 동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뭐 지금 이 주재국에서 이 특파원들하고 상당한 또 이 불통의 논란도 있었던 차이에 이 갑질로까지 터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종섭 대사의 건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특임 공관장 인사를 건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이러한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표심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거의 잣대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고위 관계자 발로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하는 인식은 대통령실은 확고히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이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총선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의 간절함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우리가 수용한 것이지 결코 뭐 인사 임명이라든지 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 짓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경고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전해진 얘기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말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용산에 할 말을 한다. 뭔가 좀 국민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우리 지금 바뀌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종섭 대사 사퇴도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당정 관계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가 지금 대통령실보다 더 커지는 쪽으로 전국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까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대통령실에서 저도 동의하는 것 하나는 인사가 잘못되진 않았죠. 인사의 시기가 조금 부적절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인사 자체는 아무 적법합니다. 그런데 인사의 시기, 즉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해서 총선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이 시기에 이게 증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쓴소리하고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고 일종의 말하자면 더 이상 출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민심을 전달하는 여당으로서 그 통로를 역할을 하겠다. 저는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 그런 역량과 그런 재량을 준다는 거, 그건 엄청난 전략적 허용을 해주는 건데, 예. 저는 제한적 전략적 허용을 해줬다고 봐요. 근데 지금 오면서 당정 일체에 대한, 그다음에 당정이 분리되지 않은 거에 대한 시중의 목소리가 나쁘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대통령실에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가에 대한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전달하기 시작한 거고, 이제 그게 하나하나 간 거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이게 히든 카드가 의대 정원 문제 사태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문제까지 최소한 여지가, 협상의 여지가 총선 시기에 벌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정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좀 관계가 우리가 이원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충분한 저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저도 제 생각인데 물밑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할 것은 마지막 정점, 이른바 클라이맥스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허용이 이루어지는 순간.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죠. 2천 명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 직속의 의료특별개혁추진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발족시켜가지고 거기에 위임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2천 명 정원 숫자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럼 빠지는 거죠. 그럼 빠지고 최적의 숫자를 도출해보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전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문제도 어쨌든 총선 전에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에서도 저는 확인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권 여당이 사실 당대표 지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밑 소통 그리고 뭔가 이 국면을 잘 타개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면에서 보여준 거는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즉시 귀국해서 즉시 조사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도요. 언론을 향해 확인이 됩니다. 즉시 귀국해서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무기한 대기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부 소통이 잘 된다면 사실상 당과 정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언론의 실시간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대통령의 마음이 사실상 전적으로 가 있지 않다. 신뢰관계가 사실상 멀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이 부분에 당의 왜냐면 후보들이 특히 서울 수도권의 후보들이 아우성이었으니까요. 자책골이라고 비판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부에서 나왔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태가 그것도 뒤늦게 마무리되자 내가 건의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한 정치의 한 단면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여권 관계자 말로는 이종섭 대사의 사퇴 문제는 귀국 때부터 이미 당정 간에 사전 조율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냥 어제 그냥 불현듯 갑자기 이종섭 대사가 사퇴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당의 요구가 계속 대통령실에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요구를 잘 알고 계속 조율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으시는군요. 예, 당이 정말 그 절박함을 대통령실이 알았다면요. 예. 진작에 수용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요. 일단 외교는 상대가 있고 인사는 인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종섭 대사는 28일까지 방위산업 공관장 회의를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에 대기하면서 공수처에다 계속 본인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부르질 않잖아요. 이분은 그 군인 정신을 가진 분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28일까지 안 불렀는데 내가 계속 한국에서 대기하면서 도망다니는 걸 오해받지 않으려면 사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게 국정은 현재 상황에서 당이 굉장히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황상무 수석 사퇴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퇴했잖아요. 이종섭 대사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들어왔잖아요. 사퇴가 필요하다고 당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결국 본인 사퇴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정 갈등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화의 물꼬를 터서 일단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당이고 그리고 그 물론 이제 국정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대통령이 운전을 하십니다만 지금 여당은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여기가 급커브 구간이다 정확하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면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총선 때만이요? 아니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당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럼요. 내비게이션 끄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당이 그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가면 이제 여당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생기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만 소위 말해 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그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 표현을 차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100업이 불여 1업이라고 생각해요. 100명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도 단 한 명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금 그 현재의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하나의 프레임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국정을 주도했던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인식, 철학, 태도, 이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국민들이 요구한 대로 갈 수, 운전을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출마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 상당히 뭐 좀 판세가 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서병수 후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 기자회견 하셔라. 기자회견 왜 하랍니까? 자기 반성문을 국민 앞에 좀 써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한 번의 이 업소가 없이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작동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국민들은 믿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여야 지도부는 각종 설화 그리고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한 요쯤이 한 단인가 해서 875원. 네.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네, 총선을 네. 앞두고 여야 모두 이른바 막말 리스크가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경기 수원정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 후보가 말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김유정 후보의 과거 발언들이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네, 계신지요? 부적절한 발언 맞습니다. 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역사적 사실은 있죠. 네. 그런데 함부로 추정해서 뭔가 그 위안부와 뭐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예. 확인된 무슨 사료에 근거한 내용도 아닙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추정이고 부적절하죠. 그 부분이 다만 이제 공인이 되기 이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비교적 가볍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정확하게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이게 후보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전에 예. 선거에 나오기 전에 했던 과거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송영훈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이 공천했던 후보의 네. 과거 발언이나 SNS를 찾아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 걸 똑같은 잣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근데 어차피 저는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 공천 취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의 저급한 그 젠더 인식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가 그 형수 욕설로 워낙에 유명하고 뭐 결국 공천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조수진 변호사의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성 변론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 여성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런 일로 조수진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미 민주당의 젠더 인식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준영 후보의 이런 발언으로 아마 공천 취소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수원 이 김준영 후보와 상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또 이수정 네. 후보예요. 이제 이수정 후보도 뭐 재산 논란도 좀 있었고요. 강남에 뭐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고 특히 이제 지금 국민 내리 속에 깊게 박혀 있는 이른바 대파 한 뿌리 논란. 그러니까 이 두 후보보다 지금 흠집이 이제 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그 지역의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이수정 후보의 대파 논란, 그리고 이수정 후보가 결국은 사과했어요. 이걸로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사안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게 예. 있다고 보는 게, 김준혁 후보의 같은 경우는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 해석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관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수정 후보는 대응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진위로야 이렇게 왜곡됐다고 본인이 설명하는데 그게 한 뿌리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실수는 정치권의 격언이 있습니다. 실수는 하더라도 실소를 자아내면 안 된다는데 이게 실소를 자아낸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파 논란이 더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슈로 더 점화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촉발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다만 이거는 본인이 사과하고 본인이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예. 김준영 후보를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분의 역사 인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사물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죠. 대처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런 분이 이제까지 이런 역사 인식과 그런 그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기준을 가진 분이 22대 국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기가 지나온 과거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단순한 대응에 대한 실수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인식에 대한 문제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이 두 분을 놓고 판단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보다 그 어떤 준거에 대한 틀을 가진 해석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벨트로 묶여서 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네. 지역이기도 한데 이 두 후보 모두 갖고 있는 이 설화 논란 어떤 후보에게 더 큰 영향과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계량적으로 이렇게 정량 평가를 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 지금 수원정의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대단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대안의 후보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거대 양당의 지금 그 공천을 받아서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막 표심에 나름대로 앉아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잣대로 상금을 그 갖습니다. 갖는데 일단 뭐 이수정 지금 후보가 이야기한 대파 논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러한 상당히 좀 이런 좀 뭐랄까 국민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나름의 선의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 얘기 설마 뭐 민생 물가를 몰라서 저랬을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소위 말하는 디펜스를 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상당히 좀 이 일반인들의 눈높이나 상식을 벗어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건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을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그리고 김준혁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뭐 여성의 뭐 신체 부위에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 사도세자의 능, 그러니까 정조의 아버지의 능을 그 수원으로 옮긴 그 땅 자체가 이제 풍수지리학정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좀 이 아마 제 생각이 원문이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있는지 예. 모르겠지만 풍수지리가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짓에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땅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예. 이걸 좀 뭐랄까 자기 땅을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선정적인 표현을 쓴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젠더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앞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잘못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가 나름대로 하니까 뭐 사료의 건강과 근거했다든지 뭐 그러곤 또 아니면 무슨 유주기나 유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냥 정황적 증거의 상황에 추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인연적 평양성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정 유권자들만 머리가 아파지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최선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최악이냐를 놓고서 차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인가요? 뭐 굳이 제가 그 말까지 안 했는데 어쨌든 두 후보 모두 설화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지 또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좀 된 게 있죠. 이제 이뇨한 국민의 미래 이제 위원장이 마피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마피아는 적어도 이제 가족과 자식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할 말이냐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의 어떤 부인이나 정경심 교수나 이제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맞받아칩니다. 이거는 말실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은 판단하겠죠. 누구 말이 더 적절하고 적합한 말이었는지. 또 이것도 갈리나요? 이제 어떻게 예, 이번 주 최수영 의원. 아니, 저는 뭐 이완 위원장 말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죠. 저는 당연히 저는 국민 눈높이에 싸니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과도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이완 위원장의 뜻은 알겠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법의 영역 밖에까지 우리가 그 다 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그 과도한 여당의 과도한 공격이 야당의 과도한 공격이 흠집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만 그 마치 이제 거기에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죄가 없는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완 위원장의 말은 아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긴 한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말하자면 이게 해석의 영역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저는 조국 대표의 말은 저는 앞뒤가 안 되는 게 조국 전 대표는 분명히 실형을 받은 사안이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렇다면 조선 이거를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할 거 아니라 본인이 그래 본인이 오히려 자는 저기에서 나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럴 만한 얘기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했으면 모를까 마치 나한테 당신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뭐 혁신당의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자신감에 좀 그 지나친 과도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조국 대표도 저건 분명히 잘못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완 위원장의 그 표현도 조금 수위가 지나쳤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으로 집권을 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법과 원칙을 여야 공이 공정하게 기능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완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입니까?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의 보완제로 투톱 체제다라고 하는 한 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피아도 아내와 자식은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 이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말한 그 내용대로 정부가 움직인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익위에서 총선 뒤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 위원장은 예전에도 혁신위원장을 할 때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은 아내도 자식도 계속 동일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 겸허히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입시 비리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한 내용을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여권에 제기되는 의문과 혐의점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요? 그리고 이 정부가요?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와중에 불을 끼얹는 발언을 한다? 이 또한 총선의 악재가 될 겁니다.